반갑습니다. 에쿠스 전문팀입니다. 지금 신형 에쿠스 리무진 미미 작업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. 공간이 안 나오네요. 미미는 3.8하고 또 다릅니다. 여기 있고요. 공간이 지금 안 나와서 뒤로 스타트 모터 있고 요 뒤로 꺼내야 될것 같네요. 여기 하고 여기 12년 지났고 지금 13만 9천 킬로입니다. 그리고 타이어가 오늘 비가 와서 타이어가 지금 흔들립니다. 차가 조향하기가 조금 위험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이어가 파마모가 먹고 나니까 비가 올 때는 좀 위험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한국 타이어 S2AS 앞뒤로 네 짝을 다 주문을 넣어놨고요. 이번 주에 생산된다고 하니까 다음 주 되면은 아마 교체가 될것 같고, 그 전에 할 거는 미리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미미를 교환하려고 왔습니다. 자, 5.0이라서 엔진이 커서 그런지 공간이 안 나오네요. 자, 산소 센서가 여기 있네요. 운전석 뒤쪽에, 그리고 조수석. 그리고 아이고, 이거 씨. 밑에 2개 산소 센서가 있고, 뒤에도 있나?